이제 경기적 십자사는 해방되던 해에 만들어져서 지금 내년이면 70년을 이제 되겠고요. 100만 명 도민이 그 적십자 사업 후원이 되어주십니다. 그리고 약 2만 5천 명의 우리 봉사원님들이 경기도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. 훌륭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RCY 4만 5천 명을 교육시키고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화두인 안전 분야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법, 수염, 산악 이러한 것들을 도민에게 보호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혈액사 우리나라는 300만 환혈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270만 명 정도를 매년 환혈 받고 있습니다. 경기도에도 이 건물 같은 건물 안에 경기적 십자 혈액원이 있고 도내 수술 환자들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